1차함수 y는 ax 플러스 10이나 그래프와 x축,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얼마? 10일 때 상수 a의 값. a가 양수입니다. a가 양수라는 거 우상형 우하형? 우상형. 그래프부터 그려봐야지. 그려봐, 이렇게. a가 우상형이라고 했지? 그럼 y좌편이 얼마야, 지금? 10이죠? 여기 우상형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면 돼, 안 돼?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죠? 이렇게 그려졌을 때 도형의 넓이가 얼마냐? 얘가 10이라고 줬지. 이해 가한가?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10이지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야 돼? 도형이 10 나오잖아요. 2 나와야 되지. 2 나와야 되지. 늘 알아두세요. 삼각형 넓이가 10이라는 것은, 삼각형 넓이라는 건이 가로랑 이 세로랑 혹은 가로랑 높이랑 빗변이랑 높이랑 곱하면 그 넓이의 두 배가 나와야 돼.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? 이해가? 넓이의 두 배는 20이니까 얘는 2여야지. 그럼 여기 점이 얼마나 하는 얘기야? 마 2라는 얘기잖아. 근데 이 직선이 어딜 지나간다는 얘기야? y, 0 지나간다는 얘기지. 이해 가니 안 가니? 그럼 여기다 넣어봐. 0은 마 2a 플러스 10이잖아. a 값 얼마? 5 이렇게 나와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 해야지, 그래서. 왜? y 값만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? 이해 갔어? 뭘 구하는지,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목적을 놓치면 안 돼. 뭔 말인지 알까? 네.